자, 기본권 제한과 한계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기본권 제한에 이제 3단계 구조를 가지다고 하죠. 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자, 기본권은 제한은 제한에 대한 심사는 이제 3단계 심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는 보호 영역에 속하는지, 자, 기본권 그 보호 영역에 속하는지 요거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자, 기본권 보호 영역에 속하느냐,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그 보호 영역에 대한 제한인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보호 영역에 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어떤 국가의 공권력적 행위가 이 보호 영역에 쏙 들어와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는 자, 이런 제한이 정당한가?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다. 자, 이렇게 기본권 제한에 대해 요게 침해하냐,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때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첫 번째는 그 기본권 보호 영역에 들어와서, 자, 기본권 보호 영역에 들어왔는가, 자, 기본권에 속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보호 영역은, 자, 기본권에서 보호되는 그 생활 영역을 말하죠. 생활 범위를 말한다. 자, 그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그런 공권력적 행위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 이제, 기본권의 제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게 정당한가? 자,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이죠. 자, 따라서, 이 정당한가? 정당한가의 판단. 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은? 자, 목, 형, 방, 내, 라고 이렇게 나눠서 보죠. 자, 목적. 자, 그 목적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자, 공공복리에 적합한가? 자, 목적의 정당성. 자, 그 형식이 자, 법률로서 해야 된다. 자, 방법은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 37조 2항에 나온 내용이죠.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 내용은요. 자,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자, 이게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목적은 자, 국가 안정 보장,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자, 자,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한가? 자, 이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판단하고, 자, 형식은 법률로서 제한했는가? 기본권을. 자, 그리고 방법. 자, 그 법률에서 제한한 경우에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자, 이것이 자,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이라고 하죠. 자, 과잉금지 원칙. 과잉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원칙. 가소보호 그 원칙과 좀 반대가 돼 있어요. 자, 과잉. 너무 강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과잉금지 원칙. 자, 내용. 자, 37조 2항에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도 두고 있다. 자, 이렇게 목형 박내로 외워두시면 편하죠. 자,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인데요. 방법. 자,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따로 판단을 하죠. 과잉금지 원칙. 자, 비례 원칙에 대해서는 자, 목수침법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판단한다. 여기서 이제 목적이 정당한가? 자, 수단이 적절한가? 침해 최소성. 침해는 최소한해야 된다. 자, 법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법익 균형성. 자, 수단은 적절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수단의 적절성. 자, 목적은 정당해야 된다. 자, 이렇게 목수침법. 이거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대부분 이제 목적은 정당하죠. 입법 목적 보면 좋은 뜻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더니 웬만하면 이제 목적은 다 인정된다. 목적은 다 정당하죠, 웬만하면. 이것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몇개안 되니까 이 부분에 좀 문제 나오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 수단 적절성도 마찬가지예요. 수단도 뭐 대부분이 목적에 다수의 기여죠.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은 수단은 적절한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 소송 어쩔 수 없어도 웬만하면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침해 최소성, 자, 법익 균형성. 자, 대부분의 이제 위험 판단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죠. 침해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침해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으면 침해 최소성 위반이다. 자, 법익 균형성도 같이 위반이 되죠. 두 개가 많이 위반되고 자, 목적이나 수단 어쩔 이거는 위반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잘 알아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권,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거, 요 케이스 몇 개 좀 써놨거든요. 요 부분 좀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찰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한 거, 자, 이렇게 이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않는다.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만 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자인데 예, 혼인한 여성만 이렇게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재산 등록한 건 목적 정당성이 부인했고요. 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에 대한 후방 착석 요구 행위 자, 이것도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배제 지시 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나시죠? 요거. 요것도 이제 목적 정당성이 부인되고요. 자, 교육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 자,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 이것도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혼인빙자 간음죄죠. 혼인빙자 간음한 자 처벌하는 거, 이것도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유신헌법,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아예 주장도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긴급조치조항, 이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은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상격권을 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자, 이것도 목적 정당성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 정당성이 부인된 결정네. 자, 다음은요. 수단의 적절성이 부인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됐는데 수단의 적절성이 부인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 부분 또 좀 알아주실 필요 있겠네요. 자, 간통죄. 자, 간통죄 처벌하는 건 자,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통죄. 이제 간통죄도 정조 의무, 부부간의 정조 의무 그런 건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수단이 적절하지 못했다. 자,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 자, 이런 조항도 자, 비전문적인 업체의 난리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은 이제 정당하고 봤는데 그 수단이 좀 적정하지 못했다. 자,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이것도 목적은 네. 로스쿨에 서열을 방지하는 거 있었죠. 자, 그럼 그건 좀 정당하다. 목적은 정당하나,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서열을 심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수단이 적적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 결정례랑 자, 수단의 적절성이 부인된 결정례 잘 봐두시고요. 자, 좀 전에 봤던 기본권 제한, 고기에서 이제 37조 2항에서 나온 거예요. 자,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뭐 공공문의. 이게 목적이고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요. 법률로서 형식이고 이건 방법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여기서 이제 비례 원칙, 가임금 원칙이 나오는 거고요. 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기본권 강론으로 넘어가네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네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자,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해 줘야 되고요.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인신매매라든지 노예제 이런 거는 안 된다. 인간은 목적으로 다뤄야지 수단이 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과 존엄과 가치죠. 자, 이거는 모든 기본권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다. 헌법의 최고의 가치. 모든 기본권이 전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가치로서 자, 객관적 헌법 원리가 되는 거고요. 자, 포괄적 기본권이 됩니다. 자, 행복 추구권이요.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인데요. 엄청 추상적이죠. 행복이라는 게 또 정의 내리기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행복 추구하면 좀 안락하고 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기 실현, 뭐, 자기 만족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행복 추구권 좀, 이걸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 뭐, 다수의 견해는 또 헌법 추구권도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법인의 인격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자, 인격권이란,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요 행복추구권부터 도출된다고 하는데요. 자, 인격권이란, 이제, 기본권, 이제 개인이 이제 인격으로부터, 개인 자신으로부터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자, 인격적 이익을 향할 권리라고 하는데요. 예, 분리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성명, 명예, 초상, 자, 정조,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인격권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개인이 가지는 건데, 자, 법인이 인격권 주체가 될수 있을까? 자, 안될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된다고 봤어요. 자, 이거 반대하는 이제 학자분들도 계신데, 자, 어쨌든,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법인의 목적, 사회적 기능에 비춰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 인격권의 한 내용인 자, 사회적 신용, 명예 등의 주체가 될수 있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 행동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도 자,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봤어요. 자, 인격권이라고는 이제 인간의 감성에 좀 관련된 기본권이라, 자, 법인은 안될것 같은데, 예, 헌법재판소 인정했다. 자, 그래서 문제 계속 나오죠. 자, 법인의 인격권 인정된다. 따라서, 자, 방송사업자, 자,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방송사업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어요.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사과를 강제로 이제 명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거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 다른 방법으로도 자,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과를 강제하는 거니까 이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어요. 자, 다만 이제 양심의 자유. 이건 지극히 이제 개인에 관한 거죠.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에 속하니까 이거는 법인이 할수 없다. 자연인인 생명체에 관한 생명체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니까. 양심의 자유는 이제 법인은 안 되겠죠. 법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다. 양심의 자유에서. 따라서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자, 인격권 침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과행위에 대해서. 자, 인간이었다면, 이게 자연인이었다면 방송사업자 법인이 아니라 사과행위를 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되겠죠. 자, 태아의 생명권. 태아가 이제 생명권 주체가 될수 있느냐? 자, 기본권 주체의 문제인데요. 자, 태아도 장차 이제 인간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태아는.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생명권 주체가 될수 있다, 태아는. 자, 태아는 형성 중에 생명이라는 점에서 자,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고, 자, 국가는 헌법 제2문의, 10조 2문에 따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10조 2문, 좀 전에 봤었죠. 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기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이런 의무를 지니까 자,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자,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가 자,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자, 인격권은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스스로 결정하고 영역을 형성할 그런 자유를 보장하죠. 자, 인격권. 개성의 또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보장한다. 인격권은. 자, 그러다 보니 요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도 요 일반적인 인격권에 속한다. 따라서 요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부모의 권리, 일반적 인격권에 보호된다. 태아 성별 정보 계속 접근하게 했죠, 이제. 자, 사제의 명예훼손이 사자,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이 이제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사자에 대해서 후손도 이제 인격성을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사자를 보면서. 자, 사자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인격권, 그 형성과 명예를 가지면 자,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자, 사자에 대해서도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사자, 죽은 사람도. 자, 죽은 사람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 좀 대립이 있긴 한데요. 요 결정 내에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훼손이 될수 있다고 봐서 이제 사자도 자,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판결 내렸죠. 자, 그 부분도 같이 봐두시고요. 자, 민사재판에서 수용자예요, 수용자.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것. 자, 이것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자,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수용자가 사복 착용했다고, 사복 착용하지 않고, 뭐, 수영복, 수복 입었다고 해도, 재소자용 의료, 자, 착용했다고 해도, 이게,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자, 불공정한 재판이나 하게 된건 아니라고 봤어요.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자, 민사재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거랑, 이제 비교하실 게, 이제, 형사재판이죠. 자, 수용자가 형사재판에 나갈 경우, 자, 재소자 의료를 좀 착용하게 하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 이제 의심을 사게 되는 거죠. 이 녀석 또 범죄 저질렀구나. 그런 이제 취지의 이제 불리한 심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제도의 우리를 착각함으로써 이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받는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나 뭐 이렇게 제도상 우리가 있게 하면 모욕감이나 수치심 있는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게 봤다는 거. 그래서 일부 재판관님들은 이렇게 이것도 민사재판 똑같이 인격권 침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법정 의견은 이거 민사재판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형사재판은 침해한다고 봤으니까 두개 나누어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수갑차고 조사받는 모습 촬영 행위. 이거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지 않는다고 좀 전에 봤죠? 자, 수갑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한 거. 자, 이거는 인격권 침해한다. 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자, 촬영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 자, 초상권 이런 것도 다 인격권 포함된다고 했죠.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부분은 자, 국민에게 널리 저지른 자, 범죄 사실이 아니라 범죄 저지른 자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공공성을 지닌다 할수 없다고 봤어요. 범죄 사실은 국민에게 알릴 공공성이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범죄 저지른 자잖아요. 이 부분은 알릴 공공성을 지닌다 할수 없다. 따라서 요 수갑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인격권, 초상권 침해다. 자, 일반적 행동 자유가 나왔네요. 일반적 행동 자유는 행복 추구권부터 로부터 도출된다고 하는데요. 자, 행복 추구를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다. 원하는 행동을 할 자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자, 그걸 다 포함돼서 일반적 행동 자유라고 하는데요. 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거. 자, 운전 중 휴대전화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거. 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봐야겠죠. 자, 일반적 요 행동 자유에 자, 의미 있는 행동만 포함되냐? 아니죠. 자, 의미 있는 행동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마찬가지로, 자,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자,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이런 거다 포함된다. 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생활 방식, 취미, 자,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이런 거다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자유, 자, 이것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다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사고 확률 엄청 올라가죠. 예전에 운전하러 갔는데 운전 앞에 막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졸음 운전하고 있나 봤더니 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하니까 뒤에 사고가 많이 나요. 뭐 본인만 다치는 거 무슨만 문제가 아니라 뒤에 다른 사람도 같이 사고가 날수 있다. 자, 그런 국민의 생명, 요 신체 연관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사용 금지하는 건 다음 당연히 이거 그쵸 해야겠죠. 따라서 이게 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하는 건 아니다. 자, 광장, 요 서울 광장이죠. 서울 광장. 자, 광장 통행 제지 행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체류지,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 체류지, 거주지 등의 생활관계 형성의 중심지죠. 생활관계 형성지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자, 광장 통행하는 거, 이거 통행하는 거는 체류지, 거주지나 뭐 본인의 생활 형성 중심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이 광장 통행 제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일반적 행동 자유. 모든 행동을 할 자유, 하지 않을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광장 통행은. 자,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거는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 형성, 생활 형성하는 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죠.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거주지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장에서 여가 활동, 문화 활동하는 거, 이거는 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건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버스들로 서울 광장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거, 요거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침해한다고 봤죠.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느냐? 일단, 자,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하는 거, 이거
예,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자, 일반적 행동 자유는 자,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주방용 오물 문제 사용하는 거,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자유, 이런 거다 포함되는 거죠. 자,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되는데, 이거 사용 금지하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이거, 수도에 문제가 있죠. 자, 하수도 배출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요 사회적 기반 시설이 아직 갖춰져 있다고 보지 않아서, 요런 걸 고려하면, 이제 주방용 오물 문제 사용 금지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자기 나택제 조항이, 자기 나택제 조항,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자, 자기 결정권. 자, 자기 결정권은 행복 추구권에 도서 도출한다고 보는데요. 저 어쩌면 모든 자유권이 다 자기 결정에서부터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행복 추구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기본권에 다 전제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따로 보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자, 헌법재판소도 이거는 행복 추구권에서도 도출되는 거본것 같아요. 자, 본인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개인 스스로 다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죠. 자기 결정권은 그렇게 해서 행복 추구권부터 도출된다. 자, 자기 나태지에 조항이 있거든. 자기 결정을 침해하는지, 이제 이거 헌법재판소가 예전 판례의 결정을 이제 변경해서 자기 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기 나태죄가 뭐냐?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데, 부녀 스스로가 이제 낙태한 경우 이제 자기 나태죄라고 하죠. 그래서 요 부녀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않을 자유, 그렇죠? 자기 결정하고 싶다. 아이를 낳지 않을지. 요에 대한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고 봤는데요. 요 자기 결정권, 이제 이걸 형벌로 이제 처벌하는 거, 요거는 이제 자기 결정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기 나태죄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도를 넘어 자,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보호의 공익망 일반적이고 절대적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경영성실도 위반하였으므로 가위금지 원칙 위반하여 자기 결정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경제적, 사회적 이유는 이제 낙태 사유에서 이제 모자보건법이 있거든요. 모자보건법 낙태 사유는 되게 좁게 인정하고 있죠. 유전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만 이제 포함되어 있고, 자, 사회적 경제적 자유는 낙태 이제 사유에서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빠져 있으니까 침해 최소성, 자, 법익 균형성 위반했다고 봤어요. 자,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거, 자, 이것이 자기결정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본인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인수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제 시체를 이제 해부용으로 주도록 하는 거, 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자기 시체, 사후의 시체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자,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 인수도 없는 시체 해부용을 제공한 거,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거, 요거는 자기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의무가 존재하느냐? 자, 연명 치료 중단. 이제 그만 치료받고 싶은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죠. 자기결정이 인정되는데, 자, 이건 보장하기가 입법의 의무가 있느냐? 자, 입법 의무가 있으려면, 자,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자, 두 번째는 헌법 해석상, 자, 그런 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겠죠. 예, 입법 의무가 있으려면 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되어야 된다. 그런 자기 의무가. 그런데 영면치료 중단에 관한 요 법률을 저정할 요 입법 의무는 헌법 해석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자, 헌법 해석상도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법으로 해서 입법으로 해서 영면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자, 법원 해석에 통해서 그 규범을 제시할 거느냐. 자, 이거는 다 입법 재량이 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입법 의무는 없다. 연명치료 허부중단 결정,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보상된다 할 것이나, 자, 이런 것도 연명치료 중단, 요것도 다 자기결정권 내용이다. 다만,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입법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